우리나라 고3 3명 중 1명이 수시에 대해 고민하고 있대. 일단 난 아니야. 나도 아닌데 그럼 혹시 너? 너 아직도 수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그럼 너를 위해 우리가 소개해줄게. 해유 자기 추천자녀. 안녕하십니까. KU 융합과학기술원 줄기세포재생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공학번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어생명과학대학 신양자원과학과 이공학번 모민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공학번 남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어생명과학대학 식품유통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공학번 김성무입니다. 반갑습니다. KU 자기추천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는 100% 서류로만 진행되고요. 1단계에서 최종 선발 인원의 3배수를 뽑아서 2단계 면접평가가 진행됩니다. 면접평가에서는 30% 면접과 70% 1단계 성적으로 평가됩니다. 2021학년도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고요. 면접 기간은 12월 12일, 19일, 20일로 단과대학마다 다릅니다. 앞에서 수민이가 말한 KU 자기추천 전형 외에도 건국대학교 수시에는 KU 학교 추천 전형, KU 논술 우수자 전형, KU 체육 특기자 전형 등 다양한 수시 전형이 있으니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과대학별 면접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 남들이 생각하기에 늦은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3학년 때 제 진로를 식품사업가라고 확정 지었는데요. 저는 동아리나 대외활동이나 뭐 이런 활동을 하기보다는 교과와 관심 분야를 융합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이랑 식품을 연결시켜서 뭐 식품의 동결건조 기술을 연구하는 추가 탐구과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결정되더라도 수시를 포기하지 말고 수시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봐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세트로 채울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성무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탐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SNS 마케팅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직접 SNS 마케팅을 보기 전과 후에 중소기업 인식 차이를 확인해봤어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고 소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소논문이 여러분 거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는 학문이 있다면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꿈이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1학년 때 문과 진로였던 CEO였고 2학년 때는 이과 진로인 종자연구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둘을 연결시켜서 종자 개발 CEO가 되고 싶다고 진로 희망란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꿈이었던 CEO까지 모두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생기부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진로가 바뀐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한다면 자신만의 특색 있는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과목에서도 자신의 관심 분야를 드러내는 활동인데요. 저의 관심 분야는 조직공학과 이에 이용되는 줄기세포였는데요. 세계지리 시간에는 세계 국가별 종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굉장히 먼 분야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조직공학에 사용되는 줄기세포가 배아에서 추출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일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종교마다 윤리적인 시선이 다르잖아요. 이 점에서 착안을 해서 저는 세계 지역별 종교와 조직공학 시장 발달의 연관성을 분석한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거. 되게 이렇게 뭘,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나 싶은 과목에서도 어떻게 찾아보면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 2학년 때는 축구 동아리를 꾸준히 하다가
3학년 때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 꿈이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딱히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생각할...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축구라는 게 무슨 스포츠예요? 단체 스포츠죠. 예. 11명이서 다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되는 스포츠인데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뭐 경기가 지면 뭐 네가 못했니, 네가 못했니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상황을 자신이 해결한 사례나 그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잘 피력할 수 있다면 저도 충분히 축구 동아리도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 안에서 본인의 리더십과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같은 걸 경영학과에 적용해보겠다. 네,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기죠? 1, 2학년 때 여행사진 동아리였다가 2학년 때 생명과학에 관심이 생겼고 3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다가 결국에는 진로가 건축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인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얘기하면 될까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제시어를 살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좀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싶은 건 과감히 좀 버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생명과학을 살짝 드롭하고 사진, 여행, 건축 이거 세 개를 한번 엮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사진,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다른 나라에 이제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사진 찍으면서 뭐라고 하죠 그거? 카타르시스. 그쵸! 카타르시스 그런 거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건축학과를 지망해 본다. 이렇게 연관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거 같은데요? 너무 괜찮은데요. 그죠? 또 저에게 도전할 또 사람 있나요? 있나요? 약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지윤은 생명과학을 버렸잖아요. 저는 생명과학을 살리고 여행을 버려볼게요. 요즘 사실 지구온난화도 너무 심하고 지금 날씨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을 쌓은 것을 토대로 건축에 응용을 해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을 만들거나 저 수민이의 말을 듣고 영감을 얻었어요. 하나만 더 말해보면 될까요?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아, 이거 근데 좀 대박이에요. 이거 너무 이거 말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에서 그 생물의 어떤 미시적인 구조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유전자 구조 같은 거. 그 구조를 건축물을 보고 거시적으로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 아무튼 막 벌집 네. 구조 같은 거. 맞아. 하고. 그거 막. 그렇죠. 생체 모방 기술. 맞아요. 생체 모방 기술. 개미나 벌들도 집을 짓고 살아요, 여러분. 앞에서 게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연관성 있는 것들을 생기부에서 자기소개서로 잘 녹여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기부를 이렇게 봐달라 이런 설명서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우리 민준이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기 많이 힘드시죠? 그게 처음에만 막막하지 나중에는 술술 써지는데 맞아. 저도 작년에 처음에 쓸 때 엄청 막막했어요. 이게 1500자 언제 채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하지만 여기서 꿀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일단 생기부를 옆에다 두고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형광펜으로 그어가면서 영양가 있는 활동들을 골라서 그것을 풀어가는 키워드 형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한 활동이라도 3년이 지나면 기억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자기소개서에 4개 문항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저는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번 문항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건국대학교의 4번 문항은 지원 동기와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서술하는 문항으로 다른 학교는 뭐 4번 문항이 없는 학교도 있고 천자인 경우도 있는데 건국대학교의 4번 문항은 1500자여서 그만큼 비중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4번을 쓸 때 제가 그 학과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의 스토리를 지원 동기로 쓰고 그리고 그 학과와 관련된 저의 노력한 과정, 활동 예를 들어서 제가 식품유통공학과니까 식품첨가물에 대한 발표 같은 거를 노력한 과정의 소재로 삼아서 썼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꿀팁인가? 저도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제가 이제 면접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면접 정말 빠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중요하죠, 면접. 네. 사실 제가 면접을 조금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와 생기부에서 문단별로 분해를 해서 이게 뭔지 옆에 정리를 하고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옆에 같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하나 분해하는 습관.
이렇게 하면 자기소개서나 생기부 기반으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 그리고 또 질문, 이런 식으로 혼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자문자답 하면서. 그렇죠. 네. 자문자답. 계속 나의 생각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심층 면접이니까. 그렇죠. 나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주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역사나 인재상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재상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관님께서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우리 학교를 지원했어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40초 정도 남았는데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뭐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 학교의 인재상이 이렇고 나는 이거랑 잘 맞다, 그래서 여기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만의 면접 세 가지 꿀팁이었습니다. 지우 면접 꿀팁 세 번째 팁에 뭐가 있었죠? 인재상? 이요? 인재상이 있었죠. 여러분들 네. 건대인이면 자랑스럽게 인재상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알고 있죠. 인재상이 뭐예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건국대학교의 인재상을 설명하기 이전에 건국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성신의인데요. 이 성신의를 토대로 그 인재상에 나와 있습니다. 성에 해당하는 인재상은 지성인으로 건전한 마음을 함양한 사람, 그리고 신에 해당하는 인재상은 전문인으로 전문적으로 탐구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지막으로 의에 해당하는 인재상은 선도자인데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도자의 인재상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건국대학교 면접이 올해 몇 퍼센트나 반영된다고 했죠? 30%요. 네, 30%. 자기 추천은 30%나 반영이 되는데, 여러분 30% 이게 절대 적게 생각하면 안 되는 퍼센트입니다. 맞아요.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평가하고 2단계가 그 1단계 점수가 70%라고 해도 서류 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이 정성 평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누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되게 합격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면접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이 건국대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건국대학교에 있는 황수상의 뿔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미래 건국대학교에 원하는 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소원 빌고 가겠습니다. 경험해봤기에 입시를 치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는데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을 우리 건국대학교가 응원합니다.